지난 11월 16일과 17일 주일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연말 특별기획으로 판해박은소리 빅터 춘향 소리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20세기 초 일본의 빅터 레코드사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한국의 판소리 명창이 함께 모여 음반 춘향전을 녹음하는 현장을 그려낸 것입니다. 당시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판소리. 유명 명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녹음했던 이 음반은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명창들이 판에 박아 넣었던 소리를 국립민속국악원의 단원들이 일본 도쿄에서 재현하였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다시 꺼내서 본다는 이번 소리극의 의도를 관객들에게도 느끼게 하고자 마지막에는 관객들도 이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연출도 있었습니다. 빅터 춘향은 관객들을 1930년대 당시의 상황으로 안내하여 새로운 신식 기술과 만난 전통 예술이 겪는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피날레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주일 한국문화원은 순수 전통 공연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기획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문화 예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